아니,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빠가 94년생이에요. 샴푸. 네. 뭘 이렇게 체력이에요?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다시 시작하는 건가? 네. 아, 그럴까요? 네. 그럴게요. 몸이 좋네, 역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 몸이 좋은 이유를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연주 투어를 하려면 체력이 좀 같이 해야겠다. 아, 너무 중요해요. 그 마음에 시작한 거야. 잘 좀 오늘 저 특별히 좀 해주세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시고.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That's right. 딱 그렇게 짧게요? 네. 그게 나요? 네. 그렇게 할까요? 근데 어디 어디로 갈까요? 이런 이런 느낌도 있어요. 셋이 없어요. 여기 시트하게 이렇게 아니 아니 봐봐 일로 와봐. 이렇게 찍다가 내가 이렇게 대고 있는 걸 이렇게 틸 다운 및 풀로 하면서 끝내면 돼. 띵 할 때쯤 이미 내려와서 풀샷이 딱 된 거지. 잡혔지? 아, 아주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거. 오케이. 하이. 자, 오늘 청영석 TV 방구석 콘서트 세계적인 바이올린 주자 우리 데니 구 씨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이 무슨 말씀을? 어, 느낌이 네. 솔직한 약간 헨리. 아, 그래요? 헨리 느낌 나요. 아, 그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네네네. 네, 헨리도 외국 생활 오래 한 그렇죠. 네. 네네네. 근데 헨리보다 조금 더 키 크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 근육도 있다고 제가. 아, 네.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도 막 조금씩 살짝 치니까 얼굴 난리 났어요. 아, 네. 야, 연주자가 이런 몸이면 정말 뭐 금상첨화죠. 아, 감사합니다. 자, 뭐 우리는 이렇게 참 기분이 좋은. 네. 우리 좀 많은 right. 에, 이 인류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음악으로 좀 위로를 드리는 너무 좋죠. 그런 콘서트 시작해 봅니다. 자, 클래식으로 위로를 받으려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는 음악 나올 때 제일 기쁘거든. 아. 두통 진통. 아, 그거죠. 다 해결됐죠, 정말. 네, 제가 그거죠. 개보린 모델도 했었거든요. 아, 네. 이 동물이 날아 이게 움직이는 아, 네. 느낌 다른 것도 있나요? 이게 사실 네. 어, 그 옛날에 제 집에 쥐들이 살았었어요. 부모님 집 옛날에. 그래서 아니, 밤에 본인 좀 어렵게 사실. 그래서 밤에 갑자기 쥐 잡히는 소리가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바이올린으로 표현을 할게요. 어머, 아유 개인기예요? 네. 그러니까 쥐 소리 있고 잡히는 것까지. 잡히는 소리. 자. 이겁니다. 잡히고. 아, 그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운명 직전의 상황. 네, 그겁니다. 재밌는데?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있어요? 어,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아, 갈매기. 갈매기. 오! 살짝 해운대 온 것 같죠? 아니, 우리 쪽 갈매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미국 갈매기. 미국 캘리포니아 네. 그거잖아요. 캘리포니아 갈매기. 오! 아, 대박이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대중가요를 바이올린으로 듣고 싶어 하는 분들 꽤 있어요. 어쩌면 저 클래식 주자에게 이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엄마랑 노래방을 가면 아빠가 항상 이 노래를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아버님이? 네, 그래서 혹시 제가 해볼 테니까 형님. 네, 뭔지 알아봐. 저... 빛처럼 맞죠? 네, 그겁니다. 대박. 와.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빠가 94년생이에요. 64년생입니다. 6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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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다 아빠가 64년생입니다. 아, 네, 네. 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즘에 되게 핫한 샴푸. 네. 핑크퐁의 클래식 선생님이요. 네, 왜냐면 거기 그 동료 애들도요. 네. 그 노래들 다 클래식이 파운데이션이에요. 아, 그래서 기본이니까.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더 쉽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 네, 세상에. 네. 그래. 아니 그러면 핑크퐁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또 아기사고 안 들어볼 수 없죠. 아, 좋아요. 야, 기가 완전 뭐 기계네.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